오늘은 영상을 방금 켰는데 아직 뭐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이제 올리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아마 제목을 제가 또좀 자극적인 필메켄슨의 쇼게임 뭐 시크릿 아니면은 필메켄슨처럼 쇼게임을 하려면 뭐 이런 주제로 좀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제가 필메켄슨처럼 쇼게임을 못하는데 무슨 네가 필메켄슨의 쇼게임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할 얘기는 제가 필메켄슨처럼 쇼게임을 잘해서가 아닌 필메켄슨이 쇼게임을 잘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뭐 춤이나 뭐 사람의 몸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밴드에 글을 남겼어요. 리플도 많이 남겼고 그다음에 뭐 따로 또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밴드에 들어가셔서 제 글이나 뭐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고 그래도 저는 글을 남기는 것보다는 영상을 남기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글이라는 건 상상력이 무한대죠. 그죠? 그래서 글을 보고는 글을 쓴 사람의 이 생각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영상을 좀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길게는 안 할게요. 예, 필 매킨슨이 일단 쇼게임이면 웨지겠죠. 웨지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영상을 틀어놓으면 좋긴 한데 뭐 그럼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필 매킨슨 쇼게임을 보시면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옵니다. 첫 번째, 중심. 공을 두고 필 매킨슨은 중심을 항상 왼쪽에 이렇게 둡니다. 왼쪽에. 많이 왼쪽에 둬요. 남들, 웬만한 프로들보다 훨씬 더 왼쪽에.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팔. 뭐냐. 팔이 이렇게 통과. 통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필 매킨슨 쇼게임 뭐, DVD 이런 거 보시면은, 힌지 앤 홀드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손목을 꺾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 매킨슨 쇼게임을 보시면은 손목을 꺾지 마라라고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배우지 마라, 당장 때려치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손목 쓰지 마라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왜필 매킨슨은 손목을 쓰라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손목을 쓰지 마라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필 매킨슨은 보통 왼손으로 치죠. 왼쪽으로 이렇게 치죠. 요쪽으로 치죠. 요쪽으로. 어쩌냐니. 그래서 필 매킨슨을 보통 왼손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필 매킨슨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인데, 왼쪽으로 칩니다. 그게 자기 어릴 때 아버지 폼을 앞에서 따라 하다 보니까, 폼을 따라 하려면 아버지는 오른손잡이로 해야 되는데, 나는 왼손잡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인데도 왼쪽으로 친다라고 그렇게 뭐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완전하게 근본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쇼게임이나 아니면 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배우는 쇼게임 방식과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스윙 방식과 필 매킨슨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 내가 신체를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달린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손 왼손이 똑같죠? 근데 내가 한쪽 방향으로 뭔가 운동을 할때 내가 주로 쓰는 손이 오른쪽으로 갈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하는 운동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는 운동에서 내가 주로 쓰는 손인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아니면 왼쪽으로 쓰는 운동에서 내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도로 차이 납니다. 그리고 설 때도 마찬가지. 운동에서 요쪽으로 설 때와 요쪽으로 설 때,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가 또 극도로 차이 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뭐, 그냥 뭐, 글 보시면 되니까. 탁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중심 이동. 아까 말했죠. 필 매킨슨 중심을 굉장히 두고 손목을 꽂고 앞으로 팔을 이렇게 미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다고 조던 스피스처럼 치키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우리는 여기서 몸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필은 쫙 손을 앞으로 뽑거든요. 네, 그게 왜 그렇냐면 만약에 짧은 이걸로 할게요. 배드민턴, 탁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렇게 보통은 탁구도 요렇게 하지만 공이 날라오면 오른쪽으로 공이 날라오면 몸을 틀어서 이렇게 치고 왼쪽으로 날라오면 이렇게 와서 요렇게 치겠죠. 여기서부터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으로 날라온다. 오른쪽으로 날라와서 내가 요렇게 서서 이쪽으로 치면은 골프 방향이죠. 골프 방향. 그러면은 오른손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공을 치게 돼요. 스핀을 걸든 뭘 하든 공을 일단은
뒤에서부터 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하게 친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치면은 내가 중심을 앞으로 미리 두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치죠. 그죠? 이게 전부 다 골프,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골프의 중심 이동, 골프의 임팩, 오른손으로 스핀, 드로우, 릴리즈 이런 것 다 포함하죠. 근데 만약에 공이 탁구에서 배드민턴에서 왼쪽으로 온다. 그러면 요렇게 서서 날라오는 공에서 내가 주된 손이 앞에 있을 경우는 공을 때리거나 치는 게 아닌 공을 밀죠. 백핸드. 그죠? 여기서부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쪽으로 치는 게 아닌 요런 식으로 섰을 때는 백핸드를 할 때는 중심이 백핸드를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 요렇게 안 갑니다. 중심을 미리 요렇게 앞으로 두죠. 그리고 그냥 톡톡톡톡 요렇게만 하죠. 물론 요렇게 톡톡 하겠지만 만약에 중심을 요렇게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중심을 미리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몸을 회전을 하는 게 아닌 팔을 앞으로 보내면서 요런 식으로 치겠죠. 거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팔 자체가 몸에서 떨어져야 돼요. 요렇게 몸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오른손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팔만 이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몸이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서 몸과 팔이 붙어 나가면서 여기서 딱 이렇게 치는 형식이 나오겠지만 이 상태로 친다라고 생각하면 몸이 딱 붙어 있으면 팔을 못 나가겠죠. 그리고 내가 중심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고 간다고 해도 중심 이동 자체가 팔이 나가는 걸 방해를 해요. 팔이 나가려면은 중심이 고정되거나 한쪽에 고정돼 있어야지 팔을 앞으로 보내기 쉽지, 내가 팔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심이 같이 가면은 팔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중심을 고정을 해둬야 팔이 나갑니다. 그리고 몸에 회전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팔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백핸드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내가 공을 쳐야 될 상황에서 공이 주된 손이 공 쪽에 있으면은 팔이 먼저 나가면서 치고 몸이 돌겠죠? 치고 몸이 돌고.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몸이 돌고 치겠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미 필 매킨슨과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든 프로들이 다 나뉘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프로는 오른손잡이 오른쪽으로 치고 왼손잡이는 또 왼쪽으로 치겠죠? 그죠? 그리고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경우로 칠 때가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타석이 없거나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게 또 조던 스피스입니다. 그래서 조던 스피스가 치키닝이 심한 거예요. 내가 주된 손이 왼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치면은 왼손이 이렇게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왼손을 잘 쓰려고 하면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않겠죠. 왼손을 잘 쓰니까. 그러니까 왼손을 앞으로 보내면은 이게 치키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필 매킨슨은 일부러 겨드랑이를 이빨 떼면서 치키닝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팔은 앞으로 보내주지만 몸은 팔이 보내주면서 몸이 따라가는 형태의 스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을 또 왜 쓰느냐. 손목을 써야 됩니다. 주된 손이 앞에 있는 손으로 칠 때는 잘 보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오른손잡이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손목을 써버리면은 여기서 손목이 딱 이렇게 땅을 쥐어맞게 돼요. 그리고 손목을 쓰게 되면은 팔을 앞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손목을 좀 덜 쓴 상태에서 이렇게 퍼팅처럼 이런 식으로 해야지 팔을 앞으로 보내기 좋아요. 이 클럽이 무조건 숏게임은 거의 대부분 샷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스핀이 싹 걸리고 체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이 체를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칠 때 손목을 꺾어버리면 땅에 박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마찬가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친다. 그러면 나는 오른손이 나가야 되죠. 이쪽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왼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목을 안 쓴다. 그렇게 되면 오른손이 잘 안 나가져요. 네.
그래서 오른손 왼손은 그냥 손목을 꺾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오른손은 쑥 밀면 나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주된 손이 만약에 공이 공을 기준으로 타겟을 기준으로 내가 주로 쓰는 손이 뒤쪽에 있다. 그러면 손목을 쓰면 막힙니다. 근데 주로 쓰는 손이 앞쪽에 있다. 그러면 뒷손이 손목을 좀 꺾어놔야 앞으로 보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필메킨스는 손목을 꺾어놓고 앞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힌지 앤 홀드 하죠. 네. 꺾고 홀드 유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식의 차이인 겁니다. 방식의 차이. 내가 공을 만약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탁구를 칠 때 백핸드로 칠 때의 방식과 이렇게 칠 때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까 말한 이쪽은 공을 강하게 때리는 거고 이쪽은 공을 앞으로 탁 미는 거고 그죠? 그래서 미는 방식과 때리는 방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치는데 필메킨스처럼 쇼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잡았더라도 내가 쓰는 손은 왼손이 돼야 돼. 왼손이. 그래서 제 밴드에 들어서서 필메킨슨이 뭔가 쇼게임 연습을 하면 분명히 자기는 왼쪽으로 이쪽으로 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써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는데 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들었으니까. 근데 필메킨슨은 왼손잡이인 것 같이 왼손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들거든요. 오른손 잡이니까 왼쪽으로 섰을 뿐이거든요. 요런 자꾸 이렇게 해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왼팔 스윙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제 왼팔 스윙 자체가 쇼게임이나 모든 스윙 전부 다 오른손은 손목만 딱 꺾어놓고 왼손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미킨슨의 쇼게임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조던 스피스도 마찬가지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 썼으니까 여기서 왼손이 앞으로 쭉 나가고 특히 조던 스피스는 릴리즈를 싫어하니까 그냥 앞으로 쭉 나갔는데 여기서 릴리즈를 안 하려면은 몸을 돌리면 페이스가 다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키닝으로 앞으로 뽑아야지 페이스가 안 다치고 앞으로 쭉 뽑죠. 그래서 조던 스피스는 이런 식으로 치키닝을 아예 완전히 겨드랑이를 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미킨스는 겨드랑이를 이렇게 떼면서 치키닝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왼손이 리드를 하고 왼손이 가면서 몸이 이렇게 따라 돌죠. 네. 그래서 손목 꺾고 이런 방식이 전부 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거를 모른 채 이런 방식이 백핸드 방식이냐 아니면 뭐 포워드 방식이냐 요거를 모른 채 그냥 필미킨슨을 보고 따라 한다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면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손목부터 꺾으면 다 박히죠. 그죠? 네, 그래서 손목을 쓰지 마라는 소리도. 네, 이 방식으로 만약에 필미킨슨 방식에 힌지 앤 홀드, 숏게임, 손목을 써서 앞으로 보내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려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잘 쓰는 방식이고 거기에 첫 번째는 이렇게 손을 좀 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오른손이 자꾸 양손을 잡고 있으면 내가 왼손을 쓰고 싶어도 잡은 오른손이 자꾸 뭔가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오른손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왼손이 앞으로 쭉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필메킨슨의 숏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른손 떼고 왼손만 이렇게 보내면은 뭐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심만 좀 앞으로 딱 두면 왜냐면 필메킨슨은 또 날 여기를 이 공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앞으로 두고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냥 몸을 오픈하는 것도 마지막 하나 더 몸을 오픈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퍼터다. 퍼팅도 똑같아요. 오른손을 들고 퍼터를 가서 내가 요 상태에서 똑바로 선 상태에서 타겟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일자로 잘 보여서 내가 특별하게 몸을 열지를 않아도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줘보고 저쪽으로 탁 때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왼손으로 들고 퍼터로 간다. 요 상태로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내 왼손이 길을 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이렇게 퍼터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왼손 자체를 좀 타겟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놔야 내가 일자로 이렇게 보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필미킨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왼손을 이런, 뭐 반대로 하면 이쪽인데, 반대로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 왼손이 저쪽으로 나가기 좋게 약간 똑바로 만약에 서더라도 몸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서죠. 요것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필미킨슨이 바꾼 방식이 지금은 하는지, 지금은 아마 또 바꿨을걸요. 집게 그립 자체가 왼손을 앞으로 나가라. 나가라. 요 방식이거든요. 요렇게 와서 왼손이 저쪽 타깃이 여기 있으니까, 오, 왼손. 그럼 약간 오픈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타깃을 집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내면은 나가는 방식. 네, 집게 방식.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자체가 내 주된 손이 앞에 있느냐, 타겟 방향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 사람의 스윙이 알 수가 있고, 거기서 필 매스킨슨과 조던 스피스는 남들은 전부 다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이 뒤에 있고, 왼손 잡이는 버바스는 왼손, 뭐, 버바스는 무슨 손 잡인지 모르겠어요. 왼손 잡이가 왼쪽으로 칠 때는 왼손이 또 뒤에 있을 건데, 필 매스킨슨과 조던 스피스는 반대로 거꾸로 서니까 왼손 조던 스피스는 왼손이 앞에 있고 뭐냐 주된 손이 왼손이 앞에 있고 필미킨슨은 주된 손이 오른손이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과는 좀 다른 스윙을 하는 거예요. 필미킨슨과 조던 스피스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정석적인 폼이 이렇게 그리면서 몸통 스윙을 하면서 그런 스윙은 아니죠. 그죠? 그냥 타켓 노리고 그냥 바로 때리거든요. 네. 저도 왼팔 스윙 자체가 그냥 앞에 있는 왼팔이 타겟을 이쪽을 보고 그냥 저거 보고 왼팔을 먼저 때리면 되거든요. 그냥 뭐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한 뭐 스윙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요 방식을 이해를 하시고 제 왼팔 스윙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필 미킨슨처럼 힌지 앤 홀드 손목을 꺾어가지고 슬 게임을 하시고 싶은 사람은 손목을 꺾고 왼팔을 적극적으로 몸에서 떼면서 보내줘야 그 방식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몸에 쪼고 여기서부터 몸통 회전으로 이렇게 하면은 땅에 막히고 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꺾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탁 이렇게 밀어 보내야 돼요. 여기를 떼야 돼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손목을 꺾어서도 충분히 쇼게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한 이제 제가 한 거는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글로 뭐 리플이나 아니면 제가 글로 남겨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